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새로운 색깔의 말랑이들이 나와서 써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노란색 말랑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았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도전자와 시계태엽 이미 시즌 6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방패진을 골랐다. 자르반 이성을 만들었다. 마법공학을 맞췄다. 4렙을 찍고 일단 질리언까지 넣었다. 초반 일라오이 퀸이라 용병을 참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갱플 미포가 아닌 세나가 페어였다. 세나는 딜을 넣으면서 회복하는 녀석이었다. 오늘은 세나를 한번 큐어볼까나 했다. 확실히 일성 노템이라 그런가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였다. 지팡이를 먹었다. 5렙을 찍고 이사교계를 마쳤다. 나르는 변신하고 돌던지기, 얘도 좀 맛깔나게 키워보고 싶었다. 레오나가 나왔다. 일단 얘를 써줘야 할 것 같았다. 7렙 리롤을 해서 세나 삼성을 노리며 모르가나랑 레오나도 삼성을 같이 노려보기로 했다. 그래서 강화술사의 앞에는 레오나로 겁나 단단해지기였다. 아직은 단단하지 않았다. 모르가나와 룰루가 나왔다. 3 강화술사를 맞췄다. 워모그를 만들었다. 아직은 상대들이 제법 강했다. 50원을 이제야 모았다. 오히려 상대들이 훨씬 단단한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들었다. 강화술사를 하다보니 키트와 불타는 향로가 나와줬다. 둘 다 쓰고 싶지만 아무래도 불타는 향로가 더욱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강화술사로 마좌를 올려놨는데 상대는 임피라위라 굉장히 상극이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반에 저런 녀석들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심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돌돌이에 그냥 다 쓸려나가 버렸다. 연운을 먹었다. 브라움을 넣어 경호대를 맞췄다. 리로를 한번 돌려봤다. 레오나 룰루 이성을 만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천사를 만들었다. 범죄 조직을 맞췄다. 세나는 ADD를 넣고 그 데미지에 비례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 한 명 회복이었다. 이때 데미지에 비례하는 퍼센트가 AP 개수이긴 한데 일단 ADD를 자체를 늘려야 해 대천사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듯 했다. 질리언 이성을 만들었다. 7렙을 찍고 시계태엽을 맞췄다. 브라움의 에어본에 룰루의 에어본까지 상대를 계속 띄우는 방방댁을 하고 싶어졌다. 이 상대는 임피라위 트림보다 상당히 약해 빠졌다. 오리아나가 나와 4강화술사를 맞췄다. 나르가 이성이 나왔다. 그런데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8렙을 찍고 사교계가 하나 더 들어간다 해도 세라핀이 들어가야 하기에 나르는 포기하기로 했다. 아직은 아주 단단하게 버티지 못했다. 아이템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고민이었고 삼성도 어서 찍어야 했다. 세라핀이 나왔다. 이건 넣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세나 이성을 만들었다. 레오나도 계속 모아줬다. 상대들이 범죄 조직을 꽤 가는 바람에 모르가나 삼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았다. 메인 탱커를 그러면 레오나로 계속 가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라핀도 회복이 있고 하면서 이번엔 꽤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느낌으로 삼성작을 하고 8렙에 넘어가기로 했다. 대검을 먹었다. 레오나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탐켄치가 7렙에 나왔다. 용병이 살짝 생각나지만 넘어가기로 했다.
여기가 아까 그 부담스러운 트린이었다. 정성까지 만들어 흡혈까지 할 속셈이었다. 게다가 레오나 원탁의 문제점, 신지드가 던지거나 신드라가 던지거나 탐켄지가 먹거나 하면 바로 앞에가 뚫려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다음 증강에서 실록의 장막을 굉장히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아쉽게도 실록의 장막 전체 수은은 나와주지 않았다. 그래도 대천사의 포옹, 전체 대천사를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레오나가 하나 남았다. 그런데 왜 세나가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더니 상대가 세나 삼성이었다. 이상하리만큼 세나 모르가나는 안 나오고 레오나만 나와준 이유가 있었다. 레오나 삼성만 찍고 8렙에 넘어가야 했다. 상대는 드럽게 세지 않을 수 없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오나 삼성을 만들었다. 아무리 방패진이라지만 원탱은 앞에서 버텨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나는 버리고 세라핀에게 대천사를 줬다. 사교계를 골라 3사교계를 맞췄다. 그러면 가고일에다가 실록의 장막이 안 나와줬으니 수은까지 만들었다. 남은 템으로 구인수를 만들었다. 모렐이면 더욱 좋았겠지만이었다. 그런데 레오나 삼성으로 버티기만 하지 이기지를 못하네였다. 8렙 찍고 이성작을 얼른 해야 했다. 8렙을 찍었다. 우리 이성을 만들었다. 브라움을 넣어줬다. 트라핀 이성을 만들었다. 원탱의 문제점에 서풍도 있었지였다. 수은을 만들면서 시시기들은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서풍을 까먹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전투는 이겨버린 것 같았다. 상대 템이 좀 애매한 것이 아주 다행이었다. 상대들이 많이 갖고 있다지만 세나 모르가나가 하나씩만 나와주면 편안할 것 같았다. 여기는 신지드가 있었다. 지금은 브라움을 넘겼지만 수은으로 무장한 레오나 든든히 버텨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적의 라위로 반각을 당한 거라는 게 더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레오나였다. 스태틱을 먹었다. 상대 마저를 깎아버리기로 했다. 모르가나 이성은 아예 안 보이네였다. 이번 판 돌연변이는 2초마다 박마저와 공격력, 주문력을 얻는 시너지였다. 예전 나무정령 느낌이었다. 돌연변이 중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네틱과 함께 좀 재미없는 녀석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상대하는 입장에선 고정 데미지가 나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그것을 당할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가나 이성을 만들었다. 레오나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같은 8렙인데 상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상대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용에선 이온이 나왔다. 범죄조직 상대에게 서풍이 있었다. 살짝 브라움이 맞게 끔했다.
다행히 옮기지 않았다. 이러면 앞에서 버텨줄 만한데 자이라의 일자 속박은 현재 나에게 굉장히 부담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버텼다가 스킬 쓰면서 회복하고 묶이고 버티고 회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상대가 뚫려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돌연변이 범죄조직 단단덱 이렇게 3파전이었다. 모렐로 치유 감소를 해도 그냥 했구나 느낌이지 딱히 큰 부담은 없었다. 그래도 이 상대는 나의 앞라인까진 뚫었다. 그래봤자 브라운 레오나 둘 죽인 거지만이었다. 세나 이성을 만들었다. 다음은 클론을 만나며 다시 손쉽게 이기면서 초밥에 들어갔다. 덧발톱을 먹었다. 세라핀을 보호했다. 분명히 상대는 서풍으로 레오나를 저격할 것이 틀림없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릴 때 쓱싹쓱싹 바꿔봤다. 다행히 레오나는 떠오르지 않았다. 세라핀이 떠오르려나 했는데 오리가 떠올라서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세라핀이 거의 죽을랑 말랑해서 약간 쫄깃쫄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금방 기세는 내 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범죄 조직도 레오나를 뚫어내지 못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